왜 못 들어가요? 선생님,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가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감염법이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촬영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요거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요거 지금 경찰이 통제하는 거. 경찰이 통제하는 거. 지하철에 아버님. 네. 지하철 700만 명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어디야? 여기 남대문에서부터 막고 있습니다. 남대문에서부터 막고 있습니다. 저기 체중도 하고 있습니다. 체중도. 감염법과 집시법. 감염법과 집시법 때문에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논리면 지하철 700만 명. 민정부 의원이 억울하게 지금 낙선됐고 우리는 억울한 사람을 도와줘야죠. 부정선거 대표님 알려드립니다. 대표님의 투표 부정선거 부정선거 대화경찰분은 문재인한테 부정선거를 대화하세요. 우리 국민들 표를 도둑질해 갔어요. 아 경찰분들 지하철에 하루 700만 명 모여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예요. 지하철 하루 700만 명. 그리고요 에버랜드에 사람들 진짜 많이 모여요. 에버랜드에 명동만 가도 사람 되게 많이 모여요. 명동만 가도. 그러니까 이게 경찰분들도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에서 시키니까 그런 건데 검경 수사권이 문재인 정부 통해서 경찰로 이제 다 넘어가는 상황을 윗선에서 그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려먹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사실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는요 경찰분들이 시민들을 도와주시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경찰분들이 시민분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볼리비아에서요 부정선거 일어났는데 경찰분들이 시민분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700만 명 하루 700만 명 실내 실외가 실내보다 더 안전한데 실내 700만 명은 통제 안 하고 실외만 택기 들었다라고 통제하고.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10월 달에 민노총의 큰 집회가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 기준대로 민노총 막는지 안 막는지 이제 언론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준대로 10월 달에 민노총 엄청나게 큰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때 형평성 문제에서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통제하면서 민노총은 통제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번 여름에 피서지 역대급으로 많이 모였답니다. 올해 역대급으로 많이 모였답니다. 피서지. 피서지는 통제 안 하다가 8월 15일 다가오니까 이제 통제를 하고 이런 상황. 영화관에 수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근데 여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하철 하루 700만 명은 감염병 예방법에 적용이 안 되고 영화관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실외, 실내가 실내보다 더 위험한데 실외 그것도 태극기 들었다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찍고 있습니다.